리자드 품고. 아 왔나요? 리자드 품고. 풍리전이 왔나요? 네. 아 왔군요. 여러분 CPT를 보시는 외국인들 한국말을 알 수는 없겠지만 저분이 바로 리자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분이 바로 터니킷이에요. 1P의 품고 그리고 2P의 메카니컬 리자드 터니킷입니다. 저 사람이 터니킷입니다. 네. 배가 넘버원. 예. 예. 클로우 넘버원. 숭배해라. 막 모여들거든요 이제 막 사람들이. 웅성 웅성. 10만 점 꼬챙이가 저기 있다. 지금 몇 점이죠? 몇만 점이죠? 글쎄요. 랭크 점수까지는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네. 잘 모르겠고 최근에 리자드 선수랑 나눈 대화 중에 재밌는 대화가 있었어요. 공개할 수 있는데 네, 최근에 패치돼 있고 승률이 되게 안 좋아졌다 그랬더라고. 안 좋아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승률이 얼마냐 그랬더니 75%래요. 화냈죠. 네. 최근 승률이 그렇다는 거. 75%의 안 좋은 승률을 가지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리자드 선수가 랭크 매치에서 랭크 매치 통상 승률이 80% 밑으로 내려간 지 한 번도 없거든요. 네, 예. 굉장히 얄밉네요. 그렇죠. 네. 사실 한 10% 정도 다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의 예전에 승률이 좋을 때는 거의 90%에 육박할 정도도 있었을 텐데 일단은 뭐 전 세계 클로우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 터니킷 메카니컬 리자드 그리고 상대가 중요해요. 아틀라스베어의 품고예요. 품고입니다. 이번 연도에 아틀라스베어 입단하면서 지금 아틀라스베어 친구들 다 와 있거든요. 건파이트 빼고 건파이트 빼고 키치파무 지금 스톤코브 다 와 있는데 품고 선수도 지금 여기서 친구들 보는 가운데 이 어려운 매치 해내야 됩니다. 자 품고 그리고 메카니컬 리자드의 경기입니다. 지켜보시죠. 일단은 본인들이 좋아하는 복장도 다 있네요. 선호하는 복장도 다 있어요. 이거 굉장히 플레이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아 그럼요. 네. 자 품고의 꼴린 그리고 메카니컬 리자드의 호챙이 글로우. 근데 온라인 워리어를 많이 챙겨보신 분이라면 이 경기는 많이 보셨어요. 사실은 많이 봤어요. 하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 다른 거. 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봅시다. 공손 기잡기. 180, 170인가요? 네, 180입니다. 자, 중발. 약발부터 크림스테롤. 자, 1, 2, 3. 파라벨럼. 자, 일단 트리거를 켜주는데요. 트리거 2가 아직도 괜찮다라는 평가더라고요. 와, 역시 이런 대처 이거 대처거든요? 리자드가 잘해요. 네. 자, 켜주고. 자, 그리고 리자드는 트리거 2입니다. 호싱이 떨어졌고 리치가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강선 크러쉬 카운터 데미지 쓸 것 같은데요. 자 EX 실버 엣지까지 성공시키면서 품고가 첫 번째 라운드까지 갑니다. 근데 게이지 소문 좀 심했어요. 맞습니다. 자, 다음 라운드 중발 약발 불사포 하단을 내주는 품고. 자 뒤로 베니트 저 브이스키 잘 안 쓰는데 저게 약간 강선을 내밀 거라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 약발 때문에 굉장히 좋거든요. 트리거 강선 네. 자 일단은 대공은 좀 안 나오고 있는 품건데요. 트리거 2 켜져 있을 때 강선 크러쉬 카운트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조심하고 있죠 이미. 네. 또 조심하고 있습니다. 잡기랑 안 걸리고 하단을 계속 내주게 되는데 저걸로 지금 좀 긁혀먹은 거거든요 지금까지. 강손 이제 트리거 다 썼어요. 네. 품고 선수는 트리거 못 쓰고 자 리자드가 일단 트리거가 돌아왔고 품고 선수가 구석에 가둬놓긴 했는데 삼각 점프 백수 확인하려고 했었죠. 자 습관성 길캐중 때문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이건 마무리죠. 띄워 EX 바르셀로나 어택 그리고 이진아 드롭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메카니컬 리자드. 그냥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고생해요 지금.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많이 싸워본 서로 진짜 잘 알고 있을 거거든요. 네. 자 저걸 저렇게 때리면 같이 맞는 게 이득이라는 생각을 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가. 네. 확정 이제 강선. 자, 씨 써줄 때 써주죠, 리자드.
셋업을 봐야 돼요. 아마 점프를 뛰지 않을까. 아 대쉬 두 번. 방금 트리거. 송거 선수의 턴이 왔어요. 이것도 극도로 조심해야 되는 그런 턴이 왔는데 이거 발업 찔러시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아 이거는 대처법이 없었거든요. 방금 게이지가 없었기 때문에 EX 게이지가 없었어요. 약손 떼굴떼굴 했었어야 되는데 안 됐죠. 그렇죠. 그래서 품코 선수가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첫 번째 세트 품코. 자, 두 번째 세트 갑니다. 베니티 스텝 밟아주고 있는 품코고요. 네. 자, 2단 점프. 약, 중. 저 V스킬은 적중률이 굉장히 높은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 타이밍이다라고 재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안 풀리는데. 네. 그러니까 콜린이 트리거 2에서 그 픽 역전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 지금 만들고 있죠? 자, 중단을 피하고 확정타 때리기 좀 어려웠고 EX 베니티 스텝 데미지가 같이 맞고 근데 데미지. 이거 C가 짧아요. 오! 베니티 스텝을 CA로 맞추는 리자드. 그러나 마무리는 안 됐어요. 마지막 굴건 약손 마무리 리자드. 이야 이게 바로 리자드거든요. 저 엄청나 강심장이에요. 저거 무적이 없어서 네 무적이 덥든가 짧든가 대기가 돼서 잘 안 쓰거든요 저렇게. 강발 그렇지 가운데 이러면 리자드 선수한테 약간 분위기가 올 수 있어요. 오고 있고요 현재 리잡 리잡 중간에 확실하게 잡게 네 전을 거의 제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갈가 먹어서 굉장히 좀 유리한 곳에 섰고요. 가졌고 점프 강발 V스킬 견제 견제 파라벨럼 지금 풍고 선수가 굉장히 공격 작업에 어려움을 애를 먹고 있습니다. 트리거 거의 끝났는데 갈 때 지금 위험해요. 많이 왔는데 스턴인데 자 스턴까지 어려운 콤보 자자자자 리셋 EX 베이스 스텝 자 강발 삼각 점프 아 이거 찰나의 순간에 게임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죠? 자자자자 EX 그랜드 이즈라 드롭 리액션 제가 해봤을 때는 앞대시가 빠졌어요. 아 대단합니다 리자드. 웬 선수가 제가 봤을 때 네. 타이밍상 앞대시 후에 커잡이었지 않나. 걸어가서 커잡이거나 근데 그냥 그랜드 이즈라 드롭이 나갔고 그게 우연찮게 맞은 것이다. 아니야, 들어오는 걸 보고서 뭔가 하려다 끊고 잡아버린 거라고. 그렇게 해석해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브록의 리액션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죠. 아 저거는 대단합니다. 중학생도 못해요. 네. 안자 강손 약손 아유 강발 그러시고 자 일단 긁어주고요. 중발 중손 강손 아 너무 잘 긁어요. 그리고 EX 맨티 스텝으로 빠져나왔습니다만 생각보다 많은 이득을 얻지 못한 겁니다. 대공이 통해서 중강 베이스킬 바로 중상 와이 지금 CA 쓰죠? 무조건 쓰죠? 자 트리거 2에서 데미지 리자드 야 아트 콤보 언제까지 어깨춤을 출 겁니까 리자드 기리사쿠 기리사쿠 야, 이 진짜 멋진 장면입니다. 네. EX 베니티 스텝 같이 맞고요. 약발 비볐고 지금 약간 풍리꼬마 선수가 경기가 안 풀리니까 EX 게이지를 좀 벤티 스텝에 많이 쏟아붓고 있어요. 중손 자기부 파라벨럼
아 이게 EX 게이지를 3개를 이렇게 써버렸는데 데미지는 리자드가 더 커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만큼 자드가 좋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저렇게 가드 약하면 못하는 캐릭이기도 하고. 강선. 자 이번에 강선에서 치고 끝나면은 예 많이 힘들거든요. 자 오 와 약손에다 심었어. 이거는 약손에다 심은 거예요. 자 이번에도 구석에 몰아넣고 잡기낚시 성공. 긁고 긁고 2단 점프 약손 마무리 리자드. 마지막에 저 약손 EX 바르셀로나를 네. 조금 해설해드리자면은 네. 약손 서서 약손 캔슬되는 기술 아니잖아요. 네. 서서 약손 캔슬되는 기술 아니니까 네. 약손에다가 EX 바르셀로나 10을 넣는 거예요. 어어. 방금 근데 EX 베니팅 스텝으로 무적 판정 나왔잖아요. 네네. 무적 판정 나오니까 약손에 심어놓은 EX 바르셀로나 발사돼가지고 맞은 거죠. 어허. 아 그런 해석이군요. 아마 맞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리자드 선수 지금 솔직히 그 코치가 좀 어려운 경기를 펼쳐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이 대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경기가 그것도 상대 풍부했어요. 지금 네. 북미나 아니면은 뭐 전 세계 저 코칭 연합 네. 그 뭐냐 스페인 닌자 연합이 있어요. 네. 거기 보면 이제 지금 터니키님이 지금 뒤집어 놓으셨다. 그렇죠. 이러면서 보안이야. 오늘 사실 마지막에 트리거 2를 활용한 오로라 스피인 엣지 그 이후에 CA까지 넣는 네. 콤보는 굉장히 아름답게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번 파이터 스피릿 네. 탑5 영상이 있다면 네. 만약에 사우라비서 만든다면 네. 그 중에 한 자리 차지하지 않을까요? 네, 안 만든다고 하네요. 자, 다음 네.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